여러분,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거나 뮤트가 되거나 손가락 힘이 없고 손가락이 작으시고 잘 안 잡힌다 플래시. 그런데 이런 걸 막 연습을 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아주 재밌게 하면서 아주 아주 재밌게 그리고 아주 신기하고 아주 고단수인 방법으로 해드리는 방법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막 이런 거 막 기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노트북 게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왼손에 후리하는 게임을 두 가지를 가졌어요. 첫 번째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과 두 번째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스타크래프트라고 있고 마인크래프트라고 할 때 딱 공통점이 있죠. 바로 크래프트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갑시다. 마인크래프트는 이 왼손 파워코드 같은 연습이고 스타크래프트는 번호키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멜로디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자, 지금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맵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파쿠로 맵이 있어요. 파쿠로 맵. 이걸 할 때 손을 다급하게 이렇게 막 쓰기 때문에 손가락 훈련이 잘 돼요. 이렇게 막 손을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손가락이 막 동시에 움직이는 게 많아가지고 그 파워코드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써요. 자, 지금 스타로 넘어왔는데요. 일단은 빠른 녹화를 위해 제가 스카웃 네 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스카웃을 하면 이렇게 멜로디 향상 하고 있죠. 하면서 손빠르기도 빨라집니다. 이러면은 게임 손빠르기도 빨라지면서 멜로디 연습도 됩니다. 참 희박하게 가능하죠. 자, 이번에 한번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도 손빠르기도 높아지면서 심지어 멜로디 연습까지 되는 기타. 자, 이번에도 스타로 넘어왔는데요. 이번엔 어떤 스타일지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자, 이번에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막 이런 거 SCB 그리고 마린 이런 거 탱크들도 제가 준비해놨고요. 일단 여러분, 손빠르기가 APM 있죠. APM이 스타하면서 느리신 분들이 아, 어떻게 하면 APM이 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라지지? 프로게이머들은 빠르던데 하다가 제가 막 하다 보니까 된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손가락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거의 두 개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하나만 있어도 되고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건 손빠르기가 천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SB 마린 탱크가 있어요. 이건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SB를 컨트롤 1번으로 부대 지정을 해요. 이 컨트롤 1번으로 부대 지정을 했죠. 그러면 이 컨트롤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번 번호키를 꾹 눌러요. 그러면은 손빠리가 계속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1번 이렇게 꾹 누르면요 손빠리가 빨라져요. 심지어 그러면서 대사도 나들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SCB 대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시비 대사를 들어봤고요. 이번엔 마리는 컷츄로 2번으로 2번 부디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2번 부디지정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해볼까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자, 이렇게 마린의 대사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탱크의 대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컨트롤 3번으로 부디지정을 하고요. 꼭 눌러야죠. 갑니다. 목표 위치는 갑니다. 심판의 망치를 날려서 무차별하게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심판의 망치를 날려서 무차별하게 정의를 구현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목표 설정. 자, 이렇게 탱크의 대사를 들어봤습니다. 컴퓨터 치라 그만 좀 와봐. 자, 이렇게 SB 탱크 그리고 이 마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런 다른 유닛도 됩니다. SB도 되고 뭐 프로토스든 저그든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은 해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이번에 해본 것은 마인크래프트로 파워코드 연습하기,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로 멜로디 연습하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스타틱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스티브는 아니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보여드리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막 기타 치다, 손가락 아파, 그냥 기타 안 할래 때려쳐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 단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새끼손가락이 힘들다고 하는데, 마인크래프트 할 때 쉬프트를 많이 누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발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